저가는 서로를 위해 노력해 봐도 결국 시간 살을 섞이지는 못해. 파이팅! 하이어 뮤직! Let's go, let's go, for life, for life. 이번 올리원 오브의 얼음과 불의 노래는 저희가 만들면서 어느 틀에 정해지지가 않고 되게 다양한 사운드가 녹아 있어요. 맞아요. 구성을 되게 최대한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시원한데 예쁜데 몽환적이어서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냥 그룹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좀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네. 뭔가 진부하게 들리지 않게 좀 사운드적으로 실험을 해본 것도 많고. 네, 맞아요. 그리고 크로스를 지나서 이제 훅 부분에 특히 저희가 신경을 좀 더 많이 썼고. 네, 좋아요 그거. 네. 네. 소위 말하는 K-pop 그룹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파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라마를 그 걸로 처음에 알게 됐었는데 진짜의 개성이 뭔가 되게 뚜렷하더라고요.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되게 신선하다. 그래서 이번 작업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호호. 오렌지가 먼땐 나이스. 네. 같은 K-pop 아니지만 살짝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일단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재미가 있으면 또 그만큼 좋은 작업물이 나올 것 같아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조금 됐었거든요. 그 저희가 완전 막 친분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오늘 처음 만나서 처음 이제 녹음을 해보는 합을 맞춰보는 과정인데 딱 처음 들어가신 그 나인이라는 친구가 되게 스타트를 너무 잘 끊어줬어요. 그래서 아 오늘 되게 녹음 빨리 끝나겠다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라는 친구가 녹음을 진행하기 전에 되게 열정 있어 보이던 게 느껴졌는데 매번 우린 다른 언덕 위에 마음을 저울들 거림이 모두 타버리고 없지 이뤄질 수가 없는 원래는 정박이었는데 약간 네. 좀 미뤘고 다시 네. 할게요. 다른 언덕 위에 마음을 저울들 저희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올 때 치킨 사오라고. 네. 텐션이 맞나? 맞긴. Feel like I'm silly. You make me. You make me. 왜 내가 돌리지? 아, 저 진짜 쇼케이스 보고 독인 상태예요. 저 볼륨 일단 밸런스 한번 보려고. 매번 우린 다른 온도의 마음을 저울지. 매번 우리 다른 온도의 마음을 저울지. 수고하셨습니다. 더블링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되게 나 잘 나온 것 같아.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그냥 앞으로 올리원 오브가 되게 다양한 음악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하나 올리원 오브가 나중에 이제 돌아봤을 때 이런 음악도 했었구나, 재밌는 음악을 했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는 크게 될 친구들이니까 이걸로 뭐 우리는 무조건 막 잘 돼야 돼 이거라기보다는 계속 좋은 작업물들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저희랑 작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끝난 게 더 발전하고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리언 오브 친구들하고 이번에 얼음과 불의 노래라는 곡을 작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재밌게 작업을 했는데 그 에너지가 들으시는 분들도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